얘들아, 그래, 한번 쳐봐. 왜 안 맞지? 어, 닥쳐쌤한테 물어봐, 일단. 닥쳐쌤 어디 계시지? 도와줘요, 닥쳐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테이블에 있는 카메라로 왔는데요. 박 프로가 아무리 연습해도 자꾸 안 되는 공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테이블에서 바로 어떤 공인지, 어떤 초이스가 가장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란 공은 단축 투포인트 가운데에 붙어 있고요. 떠 있네요. 그리고 노란 공은 장축에 10포인트, 단축에 12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구는 장축에 18포인트 정도 되어 있고, 노란 공과 거의 일직선인데요. 자, 박포 이거 뭘 치셨어요? 저 파란 공 되돌아오기 쳐봤는데요. 네. 자꾸 이렇게 치면, 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로 탁 나가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세게 쳐서 그런 걸까요? 네, 지금 일단 바운딩을 치기에 이게 공간이 굉장히 애매한 공간이죠, 지금. 만약에 이 공이 바운딩으로 맞을 것 같으면 테이블 거의 따라와야 돼요. 상단으로 치시게 되면 바운딩이 커서 잘 안 될 것 같고, 몇 가지 길이 보이는데, 제가 일단 바운딩을 비롯해서 몇 가지 초이스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딩을 만약에 치실 것 같으면 당점을 좀 낮춘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보내면 되는데 잘 안 맞네요. 제가 이렇게 빠졌어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 실전에서 이런 공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파란 공으로 바운딩을 치진 않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길 정도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뱅크샷, 3뱅크샷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란 공을 이용해서 되돌아오기가 보입니다. 첫 번째 초이스로는 3뱅크인데, 3뱅크를 한번 쳐볼게요. 3뱅크를 어느 쪽으로 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맞고 빗대치기로 맞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맞기도 어려울 것 같고, 3뱅크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3뱅크가 꼭 이렇게 맞아야 되나? 그렇죠. 자, 제 생각에는, 자, 여기서, 자, 제가 일단 3뱅크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뱅크를 치면 되는데, 처음 맞게 되는 파란 공이 테이블에 붙어 있기 때문에 노인 그린시로 각이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역회전으로 각을 좁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득점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3뱅크를 치시면 되는데, 이런 거 3뱅크를 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회전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 공을 쳤을 때 어떤 계산을 쳤냐면, 저는 보통 투팁을 치게 되면 14 정도가 내려가요. 네. 네. 박프로님 얼마큼 내려가요? 저도 단 테이블. 네. 아니 장, 장.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장장은. 지금, 네, 출발이 지금 18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서 14가 내려가서 4포인트에 맞으면 거의 득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쳐보시겠어요? 제가요? 한 번에, 진짜 한 번에 치시네요. 당점이 정확하네. 네. 제가 요즘 당점 연습을 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제일 쉽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방금처럼 뱅크샷의 형태로
득점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뱅크샷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되돌아오기를 박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파란 공을 선택해서 치셨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파란 공을 선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노란 공이. 그렇죠? 직접 치려면 많이 튕겨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 보내면 거의 넘어가고. 그렇죠? 네. 이 공을 만약에 굳이 꼭 직접 쳐야 되겠다 그러면 회전을 좀 빼야 될 것 같네요. 상단에서 회전을 좀 빼고. 아, 어려워요. 자, 그러면, 자, 이 위치를 가만히 보세요. 자, 노란 공 위치에서 코너를 바라보면, 지금 여기서 지금, 자, 되돌아오기가 지금 딱 걸려있죠, 지금. 그죠? 자, 노란 공이. 근데 코너 태우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면, 자, 이럴 때, 이 공을 끌어서 간다는 느낌으로 치게 되면 코너를 태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공은 끌어서 치는 공이 아니고 밀어서 치는 공이에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죠? 자, 회전을 공을 아주 두껍게 칩니다. 그 다음에 회전을 많이 살려갖고 저 코너 부근으로 보내는 거예요. 굳이 코너까지 딱 보내지 않아도 돼요. 자, 근데 이 당점의 농나비에 따라서 이 각도가 조금 틀려져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중단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야,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자 회전을 많이 실려갖고 공을 두껍게 밀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적구 노란 공의 위치에 따라 당점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박프로 한번 쳐보실게요. 자, 쳐보겠습니다. 굿샷. 어때요? 파란 공 아니 처음에 예, 일적구를 파란 공으로 쳤던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이스가 문제였군요. 네. 그러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겠죠 초이스를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 공이 지금 이 공이잖아요. 네. 당연히 얘를 먼저 쳐야죠. 저걸 쳤고 넘어가면 공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시합을 많이 하시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처럼 쳤는데 살짝 넘어가도 공은 뒷공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공들은 앞으로도 항상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공들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자, 이 공이 만약에 일적구가 이 정도 있으면 쉽잖아요. 그죠? 되돌아오기가 쉬워요 분명히. 그냥 여기서 보내면 되는데 이만큼 떠 있으면 아주 애매한 모양이 되잖아요 지금. 요 라인으로 거의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럴 때는 이런 공은 방금 전처럼 그거보다 더 어렵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쵸? 대부분의 이런 공들은 자 코너에 있는 그 쿠션 쪽에 붙어 있는 공을 이적구 형태로 노려갖고 자, 되돌아오기를 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공들도 파란 공을 바운딩이나 다른 걸 치는 것보다 흰 공을 바로 끌어서 자, 저쪽 코너까지 태워서 되돌려 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런 거 시합에서 치면 기립박수밖에 없네요. 아니 다 치잖아요 선수들 거의 다 쳐요 지금. 여기서 조금만 하시면 아니 여자 네. 여자들 얼마나 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형태 있는 공들은 대부분 다 자, 이런 형태 전부 자, 이 공이 아니고 이 공을 쳐갖고 이 공을 쳐서 훨씬 더 편안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에서도 진짜 공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이걸 쳐야 돼. 딴 거 칠 게 없잖아 지금. 쓰리가락 치죠. 쓰리가락 이거 어떻게 맞아? 쓰리가락 맞을 데가 없는데? 쓰리가락 치고 차리자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것도 똑같아. 그냥 두께 딱 당점만 딱 나중에 잡혀놓고 두께만 잡아놓고 쭉 밀어버리면 끌어야 되는 그 부담감이 당점이 낮으면 그냥 끌리는 거야. 밀기만 하면 돼. 봐봐 한 번에 치네. 그러니까 이게 왜 불편해하냐면 이런 공이 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야.